안녕하세요. 여러분, 어제 밤에 진드기 때문에 아주 시름시름 앓다가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한방 맞고 약 처분 받고, 아, 근데 병원 가니까 이 진드기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뭐 약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, 의사 선생님이. 그래서 뭐 여튼 아무튼 대충 주사 한방 맞고 약 처방 받고 산으로 날라왔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산행은 꽃송이 버섯과 저번에 두고 온 고전병을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, 어느 분한테 좌표를 찍어 드렸지만 또 그분이 찾지도 못하시고 도저히 못 찾겠다고, 도저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. 제가 수거하러 왔습니다. 뭐 여튼, 아, 또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살짝 또 헷갈리다는, 어디였지? 어디였지? 어디였을까? 어디쯤이었을까? 있군. 이건 아닌데? 보배, 경월, 보배, 롯데 칠성. 깨끗한 병으로다가. 아, 아주 뭐. 산뜻하지 뭐. 보배. 오늘 경월, 보배, 칠성, 득템. 이게 이옆돌인가? 이옆돌이, 자옆돌이, 제일 큰 팔옆돌이. 팔옆돌이라 그러나? 팔옆돌이야, 16돌이야. 뭐 여튼, 어우, 어마무시합니다. 각기가 뭐 이건. 뭐 다른, 득템. 그나저나 버섯을 하면 또 어디다 넣어야 될지. 어, 공병을 준비해 놓고 쪼기. 아,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.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. 뭐 여튼 크기 농구공 상태는 또 말할 것도 없음. 어우, 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또 자라고 있는 꽃속이. 아우, 좋다. 어우, 엄청나. 또 이만합니다. 채취를 잘해야겠는데. 어떻게 채취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런지. 어, 항상 그렇지만 요거 맨 처음에 밑에 손질 보낼 땐 항상 조심조심 흔들어 보고 쑥 손질 보놓고. 호호호. 좋았어. 어우, 최상급 투풀. 묻어주고 가져갈까?
오늘 생각보다 고전병이 너무 양이 많이 나와서 가방이 꽉 찹니다. 가방도 꽉 차고 또 꽃송이 하나 또 들어가니 완전히 꽉 차버려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찍 퇴근해야겠습니다. 여러분들 일찍 퇴근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아주 열심히 아마 내일은 표고 산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짜증이 또 확 밀려와서 어제 꽝 산행 만회하기 위해 표고 산행 한 번 더 도전. 아, 왜 이렇게 포인트를 못 찾는 건지 요즘에. 아, 참 제가 길눈이 제가 굉장히 말 좀 길눈이 좋은 편인데 아 요즘에 슬럼프 뭐 여튼 덥다 더워.